네, 안녕하세요. 이기훈 아코디언입니다. 오늘은 체코에서 만들어지는 델리시아 아코디언 내부, 오른쪽 내부를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이 악기는 120 베이스에 피콜로 리드가 들어간 악기고요. 보시다시피 오른쪽에는 이렇게 4열 리드가 들어가 있는 걸볼 수가 있어요. 새거 가격으로는 어느 정도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모델 코랄 24 모델 같은 경우는 이탈리아 리드가 들어가서 상당히 가격이 비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리드 블럭이 이제 아코디언 몸통에 어떻게 고정이 되어 있는지 잠깐 살펴볼게요. 자, 먼저 보시다시피 이렇게 리드 블럭이 이렇게 있으면은 옆으로 고정되어 있는 방식이 상당히 특이한 것을 볼수 있어요. 이렇게 보통은 나무가 하나 더 나와 있어서 이 몸통에 뭔가 고정할 수 있는 다른 것들이 있어서 그거와 이거를 같이 뭔가 커넥터를 가지고 연결해주는 식으로 하는데 이 델리시아 아코디언들의 특성은 이것들이 자체가 몸통에서 아코디언 바깥쪽에서 몸통에서 나와서 이 리드 블럭을 이렇게 잡아주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좋은 방법일 수도 있고 어떻게 생각하면 안 좋은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은 방법인 으로 생각을 하자면 이 리드 블럭이 아코디언 몸통에 조금 더 정확하게 튼튼하게 고정이 되어서 외부의 충격을 받아도 특별히 리드 블럭이 움직이거나 이렇게 뭔가 이동이 있거나 이런 게 없게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되지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안 좋은 방법이라면은 이제 안 좋은 부분을 얘기하자면은 일단은 상당히 이거를 꺼낼 때 굉장히 불편해요. 뭔가 이제 이 안에 가죽을 위해 가지고 이걸 할 때마다 이 따로 이걸 위한 도구가 있지 않으면 꺼내기가 힘듭니다. 지금 여기가 손가락 하나보다 하나가 간신히 들어갈 정도의 공간이기 때문에 웬만한 도구 가지고는 저거를 풀었다가 다시 조이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리드 상태를 한번 봐볼게요. 이런데 이렇게 뭐 열어져 있는 부분 같은 경우는 사용량으로 인해서 이렇게 된 거고요.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보면은 독일산 가죽들이 사용이 되었고 이쪽부터 쭉 필름이 사용된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잠깐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리드 가죽이 이렇게 조금 늘어난 것처럼 누워 있다고 해서 무조건 다 교환을 해줘선 안 됩니다. 지금 이 상태 같은 경우는 이 상태로 가죽이 늘어난 상태에서 최적의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답니다. 이제 다른 쪽 나무 쪽의 마감을 한번 봐볼게요. 역시 호너 브라보 80이랑 비슷하게 이런 데 구석구석 본드로 마감을 처리를 해놓은 거를 볼수 있어요. 이런 것 역시 중요한 게 뭐냐면 분명 누군가가 한번더 일을 했다는 그런 증거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손이 더 많이 가서 작업을 했다고 볼수 있답니다. 자, 이제 넘어가서 왼쪽을 한번 봐볼게요. 네, 왼쪽을 한번 살펴보고 있는데요. 상당히 특이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보통 이쪽이 나무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 리드 블럭이 정체불명에 알수 없는 걸로 되어 있답니다. 이것이 아마 약간 뭐 돌같이 생기기도 했는데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가죽이 마감되어 있는 것도 상당히 깔끔하게 마감이 되어 있고 리드의 이런 상태 같은 걸 봤을 때도 이런 녹슬지 않는 철들을 이제 블루 강철을 파란 철을 사용한 걸 보면은 막 저렴한 그런 물건을 아무거나 갖다가 장착하지 않은 걸알수 있어요. 이제 바람통의 마감을 한번 봐볼게요. 바람통의 역시 마감은 호노 브라보 80보다 더 깔끔한 마감을 보여줍니다. 상당히 균일하게 짜여져 있고요. 안쪽으로 이제 제가 수리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건 이제 악기 상태가 오래되어서 이렇게 된 거지 기존의 상태로 봤을 땐 굉장히 이런 것들이 짜여져 나온 것들이 굉장히 균일하게 짜여져 나온 걸볼수 있습니다. 바람통의 마감 또한 굉장히 훌륭하답니다. 이 악기는 금액이 아마 새 걸로 구입을 하게 됐을 경우에 정확히 알진 못하지만은 350에서 400만 원선 정도의 상당히 중고가의 악기인 것을 알수 있어요.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이제 악기를 구입하려고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